오영훈 도지사가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강병산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오 지사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병삼, 이종 두 행정시장 후보자에 제기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민하면서 수없이 번민한 끝에 임명을 결정했다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제기된 농지법 위반 소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며 이번을 계기로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교훈 삼아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채찍질로 삼겠습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각각 곧바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젊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우려를 드린 점도 있지만 그런 게 시민들께 그 정책으로 행동으로 이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시장이 잘 녹여내고 또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결코 길지도 않지만 또한 결코 짧지도 않은 2년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강병삼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며 미흡할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도민사회에 드러낸 행태이자 도민들과 농민들이 가슴을 멍들게 하는 오만이 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오만과 독선에 행정시장 임명 강행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쏟아낸 가운데 도의회 안에서도 또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임명 강행을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